아, 오케이. 여러분. 아, 사실 보였죠?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보면 사실 오늘 의도치 않게 이렇게 브이라이브에서 라면, 빵, 라면을 들고 들어왔어요. 사실 니키도 이제 라면을 많이 먹기 때문에 라면즈라고 할수 있어요. 저 그냥 갈색이네, 머리. 그러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에루. 오케이, 그럼 정식을 한번 그냥 내줍시다. 하나, 둘, 셋.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에루입니다. 라면은 뭐.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여기에 니키가 그림 그린 게 있어요. 비밀이에요. 안 보여줄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뿔 수 있기 때문에. 어, 벌써 익었어. 아, 뜨거. 아, 벌써 익어서 저희가 한번 최초 먹방인가요? 그렇죠. 아, 아니 저번에 최초는 아니네. 저 라면 먹었었어요. 네. 이제 라면. 저는 저번에 이제 스테이크 먹었는데. 저 육개장 살면서 처음 먹어봐요. 진짜요? 네, 진짜 진짜. 맞을걸? 아, 진짜 맞아요. 진짜? 진짜? 네. 육개장이 진짜 맛있어요. 육개장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식평을 한번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어? 네. 정원이가 육개장 진짜 좋아해요. 저 너구리가 제일 맛있게 먹겠습니다. 원래 먹기는 오! 뭐야, 냄새가 아, 그거랑 비슷해. 제가 일본에서 그 파는 그 아, 라면 있잖아. 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아, 맛있어. 맛있어. 와, 솔직히 맛있다. 그거 진짜 먹기 힘들었어. 아, 쉽게. 아, 뜨거워. 근데 저번에 제가 먹방을 살짝 해봤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먹으면서 말하고 막 하는 게 아직. 나도 라면 먹고 싶다. 드세요. 얘들아, 엠버 써도 된거 진짜 좋아해. 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공개됐죠? 네, 맞아요. 방금 공개돼서. 와, 저희가 사실 진짜 아니, 너무 맞아요. 말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아미 자주 있잖아요. 사실 무대 위상에서. 맞죠. 위상. 니키는 사복으로 나 있잖아. 맞아요. 저 사복으로 몇 개, 저는 니트가 있는데. 아, 진짜 저희가 설마. 너무 영광입니다. 글로벌. 글로벌. Ambassador. It's amazing. 아, 오늘 네. 입고 왔어야 되는데. 와. 그거 목볼라 그거 이쁘지 않나요? 그거. 아, 맞아. 그리고 그 특이 그 딱 시그니처 하트 로고. 맞아요. 아, 너무 예뻐요. 대박이네. 진짜 대박이네. 엠버서도 옛날에 컵라면을 먹고 있네요. 맛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는데요? 저번이랑 비교 안 되게 맛있네요. 와, 육개장 맛있네요. 이 너구리가 더 맛있어요. 와,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탄산수. 응? 예, 예, 트래비. 너무 먹지 말라 우리. 11시니까 저녁은 다들 드셨겠죠? 딱 지금처럼 야식 먹을 야식이니까. 야식이죠, 야식. 에이, 오늘 가서 비빔. 비빔. 루틴. 오늘 이거 뭐지? 제가 항상 쓰는 그 팀 있잖아요. 응? 그거. 축구팀? 축구팅. 응. 그 오늘 팬사인회 했잖아요. 그 약간 일본 응? 엔진 어떤 분이. 그거 유니폼. 오, 아, 진짜? 네. 바르 맞죠? 바르셀로나? 아니. 파리생. 아, 파리생. 파리생. 예, 파리스. 최애가 네이마르라서. 최애. 최애. 최애는 네이마르입니다.
저는 마이스는 메시예요. 메시. 오. 저도. 오. 메시. 원래 마이스는 하나 있었죠. 그 네이마르. 이제 없지. 이제 없지. 그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수아레스랑 야. 스위터. 스위터. 와 진짜. 와우. 예.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니에스타. 우리 같은 아 이니에스타 사비.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 지금 일본에 있나? 맞아요. 맞아요. 중국에 있잖아. 네? 아 일본에 있나? 얼마 아 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본에서 활동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내가 중학교 때였나? 엄청 옛날이었는데. 맞아요. 좀 옛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그때는 진짜 메시, 네이마르 그리고 수아레즈 맞아요. 이런 세 이분들이 진짜 저희 맞아요. 우상이었어요. 진짜 대박이었죠. 진짜 덥이었죠. 덥. 한참 진짜 잘했을 때 막 2010년도인가 그럴 때 제일 잘했는데 응? 2010년 그때 막 그때 진짜 대박이었어. 집에 가면 맨날 막 스페셜 영상 이런 거 컴플레이션 재밌는 거 목욕하면서 맨날 봤어요. 목욕하면서 특수한 게 하나씩 봤어 무조건. 목욕? 목욕 아 목욕 어. 아 온센 일본 라면과 어느 쪽이 더 맛있습니다요?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요. 일본 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맛이 둘 다 맛있거든요. 근데 뭔가 한국 라면은 되게 맵고 좀 얼큰하잖아요. 네. 되게 스파이시. 스파이시. 시원하고 일본 라면은 되게 좀 짜요. 좀 짜면서 맛있는. 그렇네. 뭐 무슨 차이예요? 네, 저는 라면 안 먹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매워서 못 먹었거든요. 라면을 애초에. 근데 이제는 형들이 다 먹으니까 저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일본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맛없더라고요. 한국이 입맛이 싱거워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다 먹었나요? 저 원래 음식을 되게 금방 먹었어요. 사실 저도 다 먹었어요. 아, 약간 속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햇반도 준비되어 있어요. 맞아요. 너무 배불러요. 근데 밥을 먹기는 아 드세요 드세요. 근데 이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연습생 때 제가 홈스테이였잖아요. 홈스테이 생활이었잖아요. 그때 맨날 그 여기 뭐 현미밥 그 할머니분 아 부산 아침에 밥 먹는 거 그거 아침 먹잖아요. 할머니 국수. 네 할머 그 좁은 곳에 맞아요. 거기 진짜 매일 갔지. 아 근데 이게만 유일하게 싫었어요. 오 맞아. 거기 밥 주면 이거 주잖아. 아니, 이거 줘. 저 이만 안 주잖아. 아 맞아요. 맞아. 만두국이 진짜 짱이었어. 만둣국 맞아 맞아. 이게 만둣국이랑 라면 김밥. 라면 김밥도 맛있어. 김밥 진짜 맛있죠. 맞아 맞아. 와. 기본 김밥은 맞아, 맞아. 이게 몸에 좋은 거라니까. 아 그래. 몸에 좋아 이게. 팥이 아니야. 팥. 그래서 옛날에 백성 아 너무 오래 너무 뒤로었나? 그 왕들 그 왕들 사실 때 네. 한국에 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왕과 백성이 있었는데 백성은 이제 이거 먹고 왕은 백미 먹고 백개 흰쌀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되게 건강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왕이 그것 때문에 몸이 좀 많이 안 좋고 응? 이거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덜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이 밥이 좋다는 거지. 아 저는 너무 싫어요. 저도 먹기 싫어. 아 그리고 저희가 라면도 먹었지만 이제 음료수도 먹을 겁니다. 디저트 아. 뭐 시켰죠? 저희가 스무디. 저는 딸기 스무디. 저 바나나. 저는 네? 바나나. 저 바나나 같이 해줘. 바나나 좋아해요? 네. 근데 좀 깎아요. 제가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항상 이래. 맞아요. 엄청 이따가 당근. 오늘도 출근할 때 아이스크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휴대폰을 봤더니 엄청 잠깐 해외 받을 때 이미 화장한 줄 알았는데 스모키 화장한 줄 알았는데 와 잠깐만 상상했어. 오 마이 갓. 와 짜장면도 먹으면 안 되겠다. 와 애기네 애기. 사실 저희가 방금 전까지
녹음을 하고 왔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무슨 노래죠? 약간 텐션이 다운된 무슨 노래죠? 무슨 노래죠? 지금 약간 하, 너무 몰입해가지고 오 왔대요 왔대요 어, 어 뭐야 어 왔네 어 왔네 눈치를 못 채웠었어 딴딴딴딴딴딴 어. 딸기 오 감사합니다 스트로베리 바나나 나는 지금 원숭 원숭 그거 어. 인형 갖고 있잖아요 조지 이름 조지 조지 네가 지어줬어 아 원래 뭔지 원래 어 그지 맞아 맞아 뭔지 알아 그 애니메 있잖아 그 동물원에 동물원 아니 아니 그거 가야. 조지 애니메 있는 말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뭔가 안 하는 조지라는 원래 원숭이 모르는데 아 그래요 아닌가? 조지 원래 조지라는 조지. 그 애니메 있는데 예 와 금방 먹었네요 그러게요 막상 이게 할 게 없네 어 잠깐 잠시만.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옥 지금 회의실인데 방금 전까지 이제 연주 선배님 어 브이라이브 했더라고요. 어 맞아요. 댄스 잼의 정 아 댄스의 정. 제가 살짝 봤어요. 도라에몽이었을 때. 누구지? 어 뭐야? 또 먹을 거야? 아니 너희 되게 재미없어. 뭐야? 가방에 육개장이 들고 다니네. 어 가시. 네. 아 그래서 아까 그거 봤어요. 피치스의 오 맞아요. 거. 오랜만에 했더라고요 그거. 댄스. 그리고 그 Zero by One 막상 아 그 리믹스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 진짜 좋다. 역시 PH1 진짜 제가 PH1님 진짜 좋아하고 뭐 제가 저의 뮤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이 건물에 그럼 있겠네요 선배님. 집 네. 그 댄스홀 어 몇 층에 있을라나? 방금 하지 않았어요? 그 댄스쟁.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엄청 조용해졌네요, 저희. 갑자기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래 근데 밥 먹고 나면 자야 되긴 해. 야식 먹고 바로 이제 잠드는 게. 아 지금 그래서 좀 졸려. 바로 낮잠방 갈까요? 오, 아 낮잠이 아니구나. 제가 보기에는 아이돌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자는 걸 그렇죠. 찍는. 그 자봅시다. 끄끄 불 꺼주세요. 이게 아 지금 약간 근데 좀 텐션이 살짝 확실히 좀 다운 되게 늦기도 하고 되게 올라가진 않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이런 취업 마이브도 좋아요 좀 취업 마이브 댓글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최근에 배운 일본어는? 어? 오나카세이타 비코님이 타분 올려주셨네요 오나카세이타 오겐키 데스까? 타분 라멘 오타베다이 오 그쵸 오 어디서 배운 거야? 복고가 라멘 가스키데 미세티아르세 보여줄게 이마 난디시데노 이마 난디 니키가 탕상하는 맨 처음에 배운 거 뭐였죠? 야다 칸데 배웠어요 야다 복고와 우타오 미세티아르세 맞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냐고요? 그렇습니다. 네. This is high. This is high. High building. 멤버들 중에 일식하는 멤버 있어요. 응? 일식. 그러니까 또 보고 답장하는 거지. 저요. 귀여워. 근데 저희는 저는 그런 니키도 좋아요. 알림은 컸어요. 아 저는 일식해서 전 니키 일식해서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괜히 답장할 필요 없는데 네. 막 어색하게 답장할 바에는 저는 니키가 그것도 읽어줘도 고맙죠. 아. 저는 그래서 읽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3일에 한 번 봐줘. 사실 너무 3일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읽어줄 때마다. 근데 우리 솔직히 단독방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거의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막 음료도 먹을 때 아니, 저희가 개인을 움직였을 때는 계속 가끔씩 그치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아니 원했어
예. 아무거나 보내주세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 니키가 윙크 해달란대요. 윙크요? 네. 왜? 아껴놔야죠. 어, 네, 아껴. 말 기타. 악사양감. 중국어 뭐였죠? 중국어요? 중국어. 아, 오아이니. 오아이니. 이얼산스 올리지오 빠지기실. 오. 중국어도 좀 배웠어요. 저 조금 옛날 학교 배웠어요. 워시 니키. 오. 워시 시청. 내가 희승이 중국어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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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거. 워시. 이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중국어는. 시. 시청. 워시 아우달리아는. 아우달리아는. 소주 사람입니다. 오. 워시 한국어는. 그러면 이름 뭐예요? 워시 제이크를. 제이크를. 제이크라는. 워시 니키를. 니키. 발음 맛있다. 발음 맛있다. 하이. 하이. 오케이. 되게. 니시 전반맨시. 오. 너 이름 뭐예요? 워샤요 지커. 진짜 어떻게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워샤요 지커야. 어, 왔다 왔다. 야, 너 무슨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아, 어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 워샤 한국인. 나 한국인이야. 아우달리아른. 아우달리아른. 워샤 아우달리아른. 와, 너무 잘한대. 왜? 아우. 아무거나 막 보내주셔도 돼요. 티시는 어떻게 하나 있나 했지? 호주 발음. 근데 희승이 형 약간 호주 발음 이미 좀 토마토 맞죠? 아니구나. 토마토. 워터. 토마토. 토마토.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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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아니야 워터. 워터. 그거 중국 아니야. 워터. 또 알고 싶은 거 알려주세요. 저도 근데 약간 요즘 호주 사람이랑 말하니까 돼가지고 잘 까먹는 거 같아. 엄청 심했는데 옛날에. 그래요. 되게 강한 사투리 같은. 살짝.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So much. So so good.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So much. So much. I love you so much. So. I love you so much. So. I love you so. So yeah. So much. I love you so much. Yeah. So. So. 오 이렇게 좀 특이해. 전화가 편해. 문자가 편해. 저는 전화가 좋아. 저도 전화. 저는 문자를 약간 못해요. 한국인은 약간 문자 있잖아요. 네. 막 크크 이런 문자 하면은 그리고 약간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전화 저 그 문법도 약간 잘 잘 몰라요. 아 그런 이유. 아, 네. anyways. 전 영어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 거의 영어로밖에 안 할걸요? 운동할 때. 그냥 진짜 단둘이서 뭐 소통할 일 있으면 영어로 하고. 전화가 편해요. 문자 편해요. 저 방금 말한 게. 전화가 편하죠. 저, 편한 저, 예, I love Nikki. 네. 오늘의 TMI. 오늘은 항상 양말 색깔 많이 했는데. 양말. 너무 TMI인데 진짜. 저는 하얀색 신었어요. 항상 하얀색 신. 그리고 빨간색 스트라이프. 저는 저는 검정색 그리고. 오. 이게 뭐야? That is an album collaboration with Gold Studios. Gold. It's out now. Stick around. Yeah, buy right now. 네. 근데 이제는 아미. 예. 예. 둘 다 사랑해요 저는. 아미 어떻게 맞는지 알아요? 오. 한 번. 아. 아미. 오. 아미. 예. 따단. 오 근데 진짜 이거 니키가 만든 거야?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에이 오 그리고 이런 거 만드는데 제가 못했어. 방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트위터 올렸는데 이제 아미가 프렌치로 이제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아미 is our 아미. 오 아미 is our 아미. 이제 아미는 우리의 아미다. 아니 아미가 뭐라고? 아미는 친구. 친구 친구. 네. 그래서 아미는 우리 아미예요. 아미 is our 아미. 네 아미 is our 아미. 그 아미라고 뭔가 떠올리는 게 그거잖아. 나포세 정원이 형이 아 맞다 그, 맞아 아 그거 의상이 잘 많이 맞지.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너무 본 거를 아 맞다 그리고 뮤직뱅크 와 어제 진짜
진짜 3학기 결산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우리 악단 대박이에요. 맞아요. 예. 그거 진짜 1위한 팀만 가는 거죠. We are building. 와. Yeah, we are building.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노래했는데 좀. 맞아요. 저 어색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생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 근데 저희가 스킬이 나왔잖아요. 나왔어. 근데 스킬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짧은 버전이었잖아요. 그걸 할까봐 좀 계속. 어, 맞아. 코미디. 우리가 그거 한장 하다. 근데 그거 뭐지? 바우한테 엄청 긴장하더라고. 어, 나도 긴장했어. 아, 나도 뭔가. 뭐, 아, 제가 뭐더라 이거. 엄청 긴장했어. 그게 저희가 약간 되게 다양한 버전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활동에 활동이잖아. 따라서 다르니까. 네, 그쵸.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동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 일본 거면은. 그쵸. 그래서 저도 딱 하고서 가가지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프레스 가면서 아, 좀 헷갈릴 때 있어. 근데 그리고, 진짜 네.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맞아. 약간 옷도 그렇고 옷도 평소, 와. 평소에 약간 안 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제이 형 사복이랑 똑같아. 오 맞아 재킷이 의자 같은 게 있었어. 그 전날에 저희가 그 선우 형 브이라이브 했잖아요. 그치, 그치. 그때 응. 제이 형이 그 우연히 그거 자기 입었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입었는데 어 우연히 다음날에도 그 의자 입었다 이런 티가 있죠. 예 큐보이 큐보이 제 아 니키 머리색 너무 좋다는데 지금 근데 많이 빠지지 않아? 매일 달라요. 아미 뭐? 아미 엠버스. 예. 와, 엄청 빠졌는데? 이게 조금 원래 빨이었는데? 이렇게. 나도 좀 색깔 달라. Jake, I love you. 아, love you too. Love you, Jake. 아 잠깐만. 아, 저 뭐야? 이거 좀 궁금해. 어, 이거. 니키야, 형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 저 이거 거짓말 말고 어젠가 엊그제 샤워하면서 생각났어. 니키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뭐 아 신경도 안 쓰네.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걱정해. 나는 마음 나 안 좋아하면 없잖아. 오! 좋던데. 아 얼마나 잘 날 제일 좋아하겠지? 나는 발표할게요. 너무 많은 축 아, 근데 이거 봐.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상처받을 수 있어. 좀 장난으로 해줘. 나는 진짜 우울해질 수도 있어. 아 저는 아 요즘 인상 말할까요? 제가 형들의 인상. 오케이 요즘 요즘 요즘이야? 옛날 아니 오케이 요즘만 요즘 요즘 대 제이 형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이제 요즘 재미 없어요. 요 제이 이번 팀에 재미 없대요. 아, 재미 없고 제이 재미없는 제이는 재미없는 재미 없는데 요즘 되게 이제 너무 재밌고 나이스 재밌고 예. 어 제이크는 너 맞아요. 너무 재밌고 아, 아 니키 많이 어 그치 요즘 아 성훈이 형이랑 어 희승이 형이랑 제이크 형이 너 요즘 너무 재밌어요. 아 웃기고 재밌고 그래서 좋아? 네 좋아요. 아 우리 셋이 제이크 공동 1위 아 공동 1위 공동 1위 성훈이 없으니까 공동 그리고 아 성훈이 형은 되게 요즘 그 같이 영화를 보니까 아 맞아 아, 좀 공포 아 무서워 근데 요즘 많이 씨 네 그래서 그리고 정원이요 정원이 뭐 항상 정직한 형이 형 잘하고 있지. 그럼 제이만 재미없는 거야. 아 이러면 가서 화내겠다. 아 잠깐 잠깐 아 이러고 근데 제이는 진짜 좋은 게 이러고 마음이, 해도 맞아 뭔가 웃고 넘어가 풀해 풀해 그래. 이런 거 가지고 놀리는 게 재밌어 제이. 뭐가 나갔어 뭐가 나갔어 오 맨 오 가시 빨리 닦아. 어, 방금 봤어. 어! 아, 튀었어. 아, 진짜. 아, 잠깐만, 너 못하겠네. 제가 웃음이나 그런 거 못 참았어. 자, 제가 이거 제가 TMI인데, 사실 TMI인데, 아, 제가 그 믹스업 그거 2절인가? 제이 형이랑 이거 마주치는 거 있잖아. 그치 그치. 아 원스타 저기 파트 그거 한숨 피워가지고 제이한테 혼난 적 있죠. 맞아 맞아. 야 마지막 경고. 연습 시간. 아니 그거 연습할 때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 부분을 못 넘겨. 항상 아 원스타 무슨 일이다. 아 무슨 일.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마스크 쓰고 했죠. 아니 제이도. 보통 형 같으면 그냥 아야 하지 말자 계속 이러는데 쟤 마지막 경고야. 내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
그 정도 룰을 먼저 하네. 걔는 근데 뭔가 자기가 약간 웃긴지도 모르고 뭔가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말에 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 너무 웃겼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아 잠깐만 광대가 웃음 왔잖아. 일본으로 귀여운 멤버. 아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이. 정원이. 저는 전 다 귀여워요. 아 마태 형님 마태 형으로서 다 그냥 아주 사실 저 희대형도 많이 귀여워요. 근데 진짜 아 형은 영화할 때 진짜 너무 좋아요. 왜? 진짜 영화 아니야? 아니 뭔가 옆에서 제가 팬싸하는 옆에 있는데 약간 영화 하려는 약간 되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뭔가 되게 또박또박 말해요. 아 진짜 영어 잘해요 그래도. 그 진짜 좋아. 말할 때 진짜 집중해서 하고. 그게 너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anyways. 아, yeah, 오늘 anyways. 재밌네. 오. 오. 왜? 뭐? 말 들리지 않나요? 아닌가? 말 말 전혀 상관없어요. 아 타키랑 타키 타키 타키야 보고 싶다. 아, 저도 사실 근데 얼마 전에 전화도 했어요. 네 제가 타키. 자주 하는데 아직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너무 재밌어. 타키가 제일 귀여워. 아 본사 좀 제일 귀여워 진짜. 아 저희가 정원이 나오고 맞아요. 연습생 때부터 계속 지내가지고 둘이 진짜 친했죠. 맞아요. 아 동갑이. 타키가 이걸 보고 있지. 타키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예의 바르 진짜. 나 살면서 그렇게 맞아. 뭔가 예의 바른 사람 처음 봐요. 진짜 항상 아 감사합니다. 맨날 그러고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항상 진짜. 너무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진짜. 그래. 되게 아 이승희야 되게 너무 챙겨주고 싶지 않아요? 아 네 네 네 네 되게 챙겨주고 싶은 거 맞아요. 너무 귀여워. 희승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노노노 no, no, no. It's like 레콜렀다. 레콜렀네. 또 뭐가 있지 우리? 아 우리 엘르도 나왔잖아. 응, 그죠. 엘르도 나왔고. 그거. 그것도 사실 아미로 찍었죠. 뭐가요? 다 의상. 아, 아 저 그. 아 그때 아미. 그거 표지만 나온 거야. 어 맞아요. 표지만 나온 거 맞아요. 아직까지 지금 저밖에 안 나왔었어. 아니 다 나왔지. 다 표지만. 표지만. 아 표지는 표지는 다. 표지는 다. 예. 아, 이거 커버 안 이거 안 했으면 이거 예. 제가 제가 일부러 이런, 이럴 줄 알고 제가 많이 흘려 진짜 요즘 제게 많이 흘려요. 네 진짜 많이 흘려. 네 좀 조심하세요. 살짝 그래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오 맞아요. 연준 선배님 이제 Drunk Days랑 Fever 첫 살짝 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귀여우시던데 지금 어제도 저희가 그 뮤뱅에서 어 네. 봤죠. 살짝 인사하고 네 살짝 너무 웃겨. 그 몽둥이 그거 방망이 들고 이제 옆에 제가 NF 대기실 있고 옆에가 TXT 대기실인데 예.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준이 형 막 보고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몽둥이 들고 대기실 문을 딱 이렇게 막아가지고 장난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와 웃겼어요. 연준이 형 다시 찍고 싶지 않나요 그거? 예전에 찍은 거 윷놀이도 아 맞다. 솔직히 그게 제일 후회되는 게 그때 너무 어색해가지고 네. 그때 저희 진짜 데뷔하고 데뷔하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어떤 그 플레이그라운드 윷놀이 큰놀이 아 맞다. 그때 저 솔직히 너무 맞아요. 뭔가 아직 너무 최면이라서 아, 그때 뭔가 잘 못했어. 약간 그 퀴즈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나도 그래서 약간 연준이 되게 잘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못했어요. 카메라도 뭔가 익숙하지 않아. 맞아요. 그때 한참 맞아요. 처음 해봐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트레이라 찍고 나서 지금 근데 하여튼 데뷔 엄청 훨씬 전이었어요. 그게 아, 찍어놓은 게 아니 맞아 맞아 데뷔 전 1월인가? 아니네 그쵸 훨씬 전이었어. 데뷔 전이었어. 10월 어, your current favorite songs. 그래. What's your favorite? My favorite. 근데 형이 저번에 그 True네 그 recommend 했죠. 그거 좋아요. 했나? 네, 히플리에서. 아, 그거 나왔죠. 그죠. 나왔어요. 그거 저 희생 형이 들려준 게 너무 좋아요. 아, True네. 아, 나는 Getting. 어, 이게. 말이 비싸. 어, 잠깐만요. 플레이리스트. 찾아봐도 돼.
가장 또 최근 추가돼? 뭐 들려드릴 거 있나? 저 요즘에 그 노래 좋아해요. 그 BTS 선배님들의 친구. 친구. 아 그거 이번 앨범 저번 앨범 여덟 번 앨범 그 지민 선배님이랑 두 분이서 인사 주지 아주. 아 좋은 노래. 와 진짜 좋은 노래 많아요 세상에. 아무튼 그래. Anyway. 보고 싶다. 미스코. 보고 싶다. 레이나. 보고 싶다. 재훈이 풀리 궁금하네. 나중에 풀리? 저요? 업데이트 해주세요. 오케이. 예. 저는 그리고 스포티파이 들어요. 스포티파이. 아, 스포티파이. 근데 그 진짜 좋아요. 스포티파이. 어, 좋대. 노래가 되게 빨리 나. 무슨 바로 막 그래요. 렉이 없어요. 이렇게. 댄스 브이앱도 해주세요. 와. 와 근데 센시 그러 니키도 뭔가 연주소문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모르겠어. 그래? 오케이. 이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희 시작했잖아. 댄스 잼은 다 시작했죠. 시작했죠. 그쵸. 조만간. 사실 원래 댄스 잼이 제이 형이 아니었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한참 데뷔 전에 뭔가 콘텐츠나 그런 거 원래 그거였거든요. 사실 아일랜드 때 처음에 했던 그거 아 약간 보이파 하면서 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치 그거 대학가로 하자고 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이게 됐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제가 잘 만든 아이디어가 좋았어. 아이디어 좋았어. 제일 좋아하는 안무? 안무? 저는 피버요. 저도 피버. 저도 피버. 피버 할 때 뭔가 되게 약간 몰입하게 돼요. 살짝 진짜 더 몰입. 나머지보다. 아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피버를 되게 가장 열심히 했어요 제가. 네. 저도. 나도 사실. 아 그죠. 뭐 제일 재밌었어. 저는 드럼 데이즈랑 피버 두 개를 진짜 그죠. 엄청 이번 거. 다음 거 근데 더 좋을 것 같아. 드럼 그 좀 드럼 그 데이즈. 너무 드럼 그 데이즈. 드럼 그 데이즈. 드럼 그 데이즈. 아 근데 어제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힘들더라고. 진짜 폐가 소름 돋겠어요. 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좀 힘들게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엄청 빡세해가지고 그래도 엄청 빡세했어요. 사실 지금은 저 램미죠. 램미 오랜만에 하니까 맞아 약간 네. 더 여유가 생겨서 맞아 좋죠. 드럼에서 하니까 뭐 다 힘들지 않아? 그 약간 좀 운동하는 느낌이 맞아요. 맞아 램미도 좋지. 기분 테이프는 근대에서 들으면 되게 좋죠. 연습실 아, 근대 있잖아. 아 맞아 스피커로 스피커로 그 살짝 네. 네, 좋지, 좋지. 제이크 아이 러브 유. 어? 예? 네? 뭐예요? 갖고 싶은 도라에몽 도구가 뭐야? 도라에몽 뭐만 두고 있지? 뭐 어디로 두는 거야? 어디로 두는 거야? 알아, 그거 핑크색 그거 알지. 열면은 어디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어,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핑크색 저는 대나무 열릴 거다. 오! 뭐 날아다니는 거? 그 대나무 그 헬리콥터가 생겼는데 네. 이거 머리에다 꽂으면 그냥 날 수 있는 거야. 우와! 이렇게 무섭겠다. 너무 높이 간다. 나 이제 문 열고 가면은 막 차 이동시간 없잖아요. 뭔가 그거 있지 그러면은 그거 숙소에서 엄청 늦게 와야 돼. 그 와중에 이동시간을 생각하면 저 그거 갖고 싶어. 번역 아 그 언어 배우 먹으면은 네 먹으면은 뭐 동물이든 뭐 다 대화할 수 있는 아! 네. 오! 그런 것도 있어? 네. 우와 진짜 근데 스몰 라이트도 스몰 라이트 뭐야? 그거 커지고 작아지고 아 비추면 이렇게 네네네 아 도라에몽 잘 봐요. 진짜 재밌었어. 좀 짠 거 같아. 좋아. 어 이거 보여? 이거 안 돼요? 니키가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찍어서 보여줄까? 찍어서 보여줄까? 화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생겼는지. 어? 그 화장했는데요. 그래? 아, 했어요? 나 샤워는 안 했어요. 이제 샤워는 뭐지? 기본만 했어요. 아 그래? 왜냐면 저희가 오늘 했잖아. 아 팬사인. 아 팬사인. 네.
Jake, can you be my baby? I love you. Oh, of course. 리액션이 어색해. 숙제 도와줄래? 숙제? 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숙제. 숙제는 미루면 안 돼요. 그 방학 있잖아요. 긴. 아 여름 방학이요. 여름 방학. 진짜 항상 마지막 날에 다 진짜로. 나 안 하는데. 뭐 안 한 거 진짜 많아요.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니키처럼 마지막 날까지 미루다가 너무 많아서 결국엔 안 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방학 숙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방학을 즐겨야지. 되게 다양한 언어가. 그니까요. 어, 네. 신기해. 질문. 예. Question please. You guys. Tell us about Australia. 아스트레일리아는 대부분 더워요. 진짜 더워. 근데 여름 겨울엔 살짝 한 15도까지. 되게 추운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추워요, 저는. 약간 춥게 느껴져요. 한데 더워 가지고. 15도가 춥다 춥다. 네. 원래 진짜 추운 거예요. 15도. 되게 선선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마이너스 되잖아요. 마이너스. 맞아 맞아. 사실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이너스 되잖아요. 어. 근데 이게 나라가 너무 크니까 부위에는 눈 오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사는 거기는 눈이 안 와요. 아 너무 더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중에 눈 한 번 못 본 사람 진짜 많아요. 우와 그거 되게 들으면 좀 뭔가 신기하다. 약간 상상. 눈을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눈을 소개. 눈 너무 좋아해요. 저 스키도 진짜 좋아요. 진짜 근데 신기하겠다. 진짜 신기하다. 딱 처음 보면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눈상 해보고 싶어. 눈상. 한국에 눈 진짜 많이 오지 않아요? 아 근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왔어. 작년에도 작년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아이랜드 끝나고 연습 네 그거 연습 기분팅 시상식 그때 많이 안 왔죠. 막 이렇게 이영수 사이고 아니요 저희 그 대승계로 엄청 근데 많이 왔는데 바로 녹지 않았어. 뭔가 그치 막 엄청 며칠 동안 오고 그래. 진짜 많이 오는 날은 진짜 이렇게 쌓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정도면 그 정도는 돼요. 개인적으로 겨울이 훨씬 좋아요. 뭔가 추운 게 좋아요. 저도 위저. 더운 게 너무 안 좋아. 저도 위저. 여름이 좋아. 저도. 아 여름 아니 겨울. 예 겨울 겨울. 민다를 했는데 겨울이요. 아 월드 투어 플리즈 베스트. 아 월드 투어 언젠간. 아 진짜 제발. 아 빨리 니키 홈타운 일본도 예. 가고 호주도 가고. 호주도 가. 아 전 세계 빨리 가야 되는데. 호주에 뭐가 있는지 저 진짜 잘 몰라. 뭐가 있어요? 저도 잘 몰라. 근데 호주 되게 뭔가. 되게 그게 유명하죠. 딱 자연, 자연이 진짜 캐스팅, 네. 캐스팅, 피싱. 와, 피싱도 저희 되게 유명. 저희 사실 셋이 좀 낚시에 관심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낚시 잘 되고요. 네. 유인 낚시, 대낚시, 그죠. 우어, 우어 낚시. 우어. 진짜 좋아하는 맹그로브라는 에리어가 있거든요. 살짝 낮은데 흙 약간 진흙으로 된 들어본 거 같아요. 머드크랩이 잡히는 그런 그런 좀 진흙탕 그거 있어요. 코코넛 크랩. 코코넛 크랩 맞다. 있지. 그게 있죠. 그거 진짜 맛있다. 그게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 크랩, 머드크랩 이런 거 먹고 싶다 진짜. 거기 진짜 그런데 낚시하면 진짜 재밌죠. 낚시하는 걸 좋아하는데 먹는 걸 좋아해요. 저. 네? 세상 물가 아니에요? 네. 그 저는, 고기는? 저는 매일 진짜 먹 저녁을 누구? 위해서 낚시했어요. 이거 잡아야지 저녁 먹을 수 있대요.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잘 잡히기 때문에 저는 무인도 아니에요. 거의 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인가 이제 NIP은 에너클럽 나왔잖아요. 네. 여태까지 3화 4화? 4화 그 파자마 한 거 나왔죠. 와 그 후로 되게 한 게 많은데 아 아니요 진짜 너무 진짜 기대해 주셨습니다. 진짜 촬영하기 너무 재밌어.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그러게 한 게 많네. 낚시도 이제 예고편으로 나갔죠. 그쵸 그쵸 낚시 재밌죠. 아 하나 스포일러 하자면은 해줘 해봐. 나도 여기에 보다가 있어요. 보드 뭔지 알죠? 잠깐만 뭐지 그냥 나도 모르겠네. 아니 봐봐요 4명이랑 3명
사이에 보다가 있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요 정도는 언제 거 스포일러야? 최근 촬영. 예, 제일 마지막이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 아니지 않나? 순자랑 아니지 맨 마지막 아니지. 맨 마지막. 두 번째지. 아 그거를 승자라고 따지면 안 돼. 승자죠 그거. 뭐 승자야. 이긴 거죠. 무서움이. 무서움을 극복한 자. 네. 아 오케이 그만. 그만. 이러다 다 얘기하겠다 또. 기대해 주세요. 기타 시대 거다. 60. 너 진짜 뭐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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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s your day? 제. 응. 여기 여기. 오 오늘 1주년 됐대요. 아일랜드. 와, 아일랜드. 와. 한번 봐볼까요? 아일랜드. 아, 아일랜드 별로. 그 삥 삥 그 소리 들리면 되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기억하기가. 네 저도 그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일화죠. 약간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약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지만 그 정도. 기억사. 예. 흑역사는 아니지만 아니 흑역사 아니야? 뭐 근데 1주년이 됐다니 되게 시원 빨간 거 진짜 1주년 근데 생각보면 그 사이 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서 육개장 먹으면서 회식하고 있을지 누가 하이빌딩에서 그러게요? 와 라면 먹으면서 와 그때는 치사기로 했는데 그 알렌 때 그 기계 맨날 먹었지 라면 기계 기계? 아 그거 되게 편리했는데 아사카? 완전 지울 수 그니까 와 재밌다 와 되게 추억이 있던데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어느 반 좋아해요? 어느 반? 어느 반 저는 당연히 보라방이 좋았는데 한 번도 안 돼요. 아니 그게 그 뭐지 그 1, 2, 3도 그런 게 상관없어 그냥 그래도 나는 파트 1 때는 없었잖아. 아 그렇지 파트 1 때는 저는 초록색 방을 처음 갔고 그 다음에 노란색 방이었나? 전 노란색이 파란색 방 안 갔어요. 노란색 근데 파란색 방이 뭔가 네. 좀 느낌이 안 좋았어. 아, 좀 너무 뭔가 괜히 넓지 않나요? 저기. 맞아. 그러니까 침대까지 느낌. 아, 맞아요. 근데 파란색 방이 제일 꺼끔해. 근데 귀신 에? 귀신도 막 있었다고 그랬었어. 그죠? 그때. 그 제가 많이 봤는데 귀신 진짜 많아. 귀신 많아. 귀신이 많았다고요? 근데 사실 거기 되게 뭔가 아니, 느낌, 아, 아일랜드보다 뭐 그런 숙소가 더 괜찮았어. 근데 진짜 내가 파란 방 있었는데 침대 그런 게 좋아요. 침대 막 누워 있는데 그 저기에 그 오드방이 있어요. 옥방. 거기가 그냥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말이야. 아, 진짜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불 꺼냈었어. 아 그래요? 그리고 막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렇게 일자로 동그란 거 갑자기 진짜 봤어 나도 진짜 진짜 근데 진짜 맞지? 응. 너도 맞지? 응. 어 근데 있어요. 저는 제일 그게 제일 소름인 게 흥분했네. 그 2층이 이제 그 구조가 약간 라운 그 레빙룸이 2층에 있고 밑에가 약간 뭐 연습실이나 그 알 있는 곳 그러니까 개인 인터뷰하는 곳 개인 연습실 있잖아. 근데 제일 혼자 가야 됐었잖아. 근데 뭐 어떤 하얀색 마네킹 봤대. 아 나 그거 기억난다. 근데 그게 되게 걔가 말하기에는 진짜 실제로 있었더라고. 하얀색 마네킹. 와 마네킹? 마네킹 저희 얼굴이었을 때. 우리 저희 그라운드 진짜 숙소였었죠. 그쵸 그때서 그랬지. 3층 거기 막 침대 밑에 봐서 3층이었는데 마지막 그 3층에 있는 그 샤워실이 엄청 그런 귀신이 많았다 들었어. 무서워. 너도 그 홈스테이 때 봤다며. 아 맞아. 와 이거 아, 맞아. 진짜 무서워 너. 그만해. 엘리베이터. 근데 나 너한테 알려줬어. 아 제가 제가 영수 원래 그 11시 끝나잖아요. 영수증인데 근데 제 혼자서 살다 보니까 홈스테이 수서역이었거든요. 저기. 근데 그 다니다가 그날에 약간 저희 엘리베이터가 약간 좀 약간 뭐지 뒤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거울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뒤에 보이는 거. 거기서 뒤에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 근데 계단 누군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발까지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뒤에 봤더니 아무도 없었어. 거짓말. 아무도 없어 진짜. 다시 올라간 거 아니야? 예? 다시 올라간 거울처럼 보인다는 게 뭔 소리야?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안에 탄 거야? 네? 아니 저기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 저희가 아 제가 근데 뒤에서 계단 있는데 내려오는 여자분 봤는데 뒤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8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8층에 갔는데 그 여자가 그 단신 안에 8층에 있었어. 으아! 무서워!
거짓말 하지 말고. 아, 진짜로. 진짜. 근데 좀 근데 너무 뛰는데. 여기서 무서운 게 원래 문을 잠글 때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막 엄청 무거웠어요. 문이. 그냥 무서워서 빨리 이거 하잖아요. 띠띠띠 하는 열고 잠길 때 엄청 무거워. 와. 아, 근데 뭐? 아, 거짓말. 아, 진짜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영수증 일본 친구한테 그날 그 전화를 했어요. 그 들었어 나 그때. 와. 너무 무서웠어. 와, 그거 어떻게 무겁게 딱 무거운데 여기 막 있어. 그리고 그 홈스테이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그날만 그날만이 아닌데 그날에 엄청 뻥 이래. 아, 그건. 아, 진짜 맞아요. 진짜로. 원래 약간 게이지 있잖아요. 게이지. 근데 여기 원래 자고 있거든요. 11시 그 시간 늦으니까. 근데 그날 계속 이렇게 있었죠. 쓰고 이렇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되게 그 여 그 여성분의 그게 완전 기억난대요. 정확하게. 근데 내려오고 있었어? 아니면 멈춰 있었어? 아니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 소리도 들렸어? 보고 있어. 소리 들렸어요? 보고 있었어. 네,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 그 거울을 보고. 약간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잖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뭐, 내려오는 거. 근데 봤더니 너 아무도 없어. 근데 8층에 있다는 건 뭔 말이야? 네. 아, 그 같은 분이 그 8층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기 다리까지 보이잖아. 어, 깜짝이야. 오, 왜 목이 뭐? 그러니까 그 1층에서 이제 8층 너가 너 층으로 올라갈 때, 네. 그 봤는데 너가 근데 그분 다시 어떻게 만났어? 그분 어떻게 몰라 그니까 뭘 아니 아, 뭐. 그니까 너가 인사를 한 거야 뭐 어떻게 그냥 눈 마주친 거야? 응? 아니요 그분이 그 8층에 있었다는 거 너 어떻게 알아? 네? 그니까 그럼 8층 내리잖아요? 내리면 아 너도 8층이었어? 네 응. 그니까 8층 가서 어. 저 그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이쪽이랑 이쪽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에 그 집 있거든요 근데 맨 뒤 여기 있었어 서 있었어? 네 어허? 거짓말 아 진짜로 아, 진짜 왜 서 있었다고 뭐 들어가려고 한 거 같은데 널 쳐다보고 있었어? 네? 너 보고 있었어? 아니, 그거는 명확하게는 그 생각이 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기 있었어 그래가지고 너 여기서 막 뛰어오고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형 진짜 무서워 너무 좀 아니지 그래서 티티티 하고 잠길 때 잠깐 살짝 봤는데 사실 저희를 보고 저를 보고 있어 에이 아니 방금 출근했어 아니 보고 방금 출근했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 말했잖아 제가 아이린 보고 있었다고? 예, 보고 느낌이? 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자세히 생각 안 했는데 그 뭔가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 시선을 느꼈어 그래서 아까 배 아프면 토할 것 같아 그 홈스에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느낌이 안 약간 그 아파트가 아니, 좀 약간 좀 옛날의 그 느낌이 있어 옛날 좀 약간 깨끗하지 않은 그런 느낌 좀 약간 살짝 약간 아, 중국 오래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요 그치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저 혼자 오는 샤워 어때?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 다 전체 다 거울이니까 그 보면 약간 앉아도 이런 말을 되게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고 그냥 기다리고 그 밤이었어? 네, 밤 11시. 아, 11시. 그래서 아, 너 왜 혼자 가는데? 아니, 우리 그 수소역까지 되게 좀 30분 정도 됐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11시 뭐 40분? 그 와, 심지어 12시였네. 저는 한 번도 없는데. 뭐? 아, 깜짝이야. 아! 어 깜짝이야. 어 배 아파. 아. 다른 얘기. 아니, 여쭤. 다른 얘기는 없어. 난 진짜 한 개도 없어. 나는 귀신을 살면서 본 적이 없어. 저도요. 그래 가지고 아, 보고 없어요. 싶어 나는. 저는 보고 귀신을 귀신을 보고 싶어 나. 딱 그때만 봤어요. 너무 무서워. 선우도 많이 봤대. 아, 저 그래서 뭔가 좀 너무 무서워 나 진짜. 그거 막 거짓말. 아 너무, 근데 약간 너무 자주 봤대. 너무 귀신이라서 너무 약간 뭐 맞잖아요. 애기 귀신이었대. 애기. 귀신. 그 약간 주원 그리고 맞아 응? 주원 알죠. 도시였군요. 애기 주원 아, 애기 여기 막 이렇게 네, 네, 네.
지원. 네. 하시면 너무 빨리. 딱 맞아서 너무. 진짜 귀신이 그만합시다. 진짜 무섭다. 너무 늦어가지고 시간이. 그러게요. 아 이거 막 올라오잖아 이거. 나 귀신 이뮤티커 막 올라오잖아 지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귀 안 무서워요 사실. 무섭지 않아. 있다는 게. 안 무서워요. 앞으로 무섭지 않아. 얘들아. 근데 오늘 오늘 내 생일이야. 얘들아 오늘 내 생일이야. 되게 분위기 무섭게 해서 좋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아 벽. 무섭다.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귀신 없어? 귀신 있긴 해. 이 진짜 있. 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서워하지 않아. 뭔지 알지? 두렵지 않아. 이렇게 분위기를 잘 느껴 제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본 적은 그때밖에 없는데 약간 뭔지 알지? 이거 지금 누군가 있다 뭐 이런 느낌. 오래 있다 그런 거야. 뭔지 알아요? 이게 숙소에도 그런 느낌 다 느껴. 그냥 제가 새벽까지 게임 하다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복도에 그거 뭐지 매니저분들이 달 불을 크시니까 그 뭐지 침대에 갈 때 갈 길이 너무 무서워. 지금 달리고 그 게임 그 느낌까지 하지 말고 그것도 무서우면서 게임을 오 마이 갓. 아 이제 고스트 이모티콘 이제 그만 무서워요. 스탑 잇. 엔진 이제 그만. 이제 스탑 댓. 김선우 엄마. 뭐야? 김선우 엄마. Pretty froze. 아 꾸꾸님이 방금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이 자기 이야기한 줄 알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오 귀신이 너무 많이 있네. 아 그 밤에 음악 들으면은 되게 온대요 귀신. 아 음악 들으면 야 이제 안 들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약간 볼펜 들고 잡고 있는 거. 아 그거 알고 싶지 않은데. 그 아 말해주지 마. 어 뭔데? 맷돌 손잡이. 이거 알아요? 약간 A B C D F 이런 약간 종이. 귀신이가 귀신 오면 어떻게? 약간 뭐지? 그냥 간략하게 말해봐. 오케이 그만합시다. 그만 귀신 합시다. 오늘 그 숙소 다 같이 농보여 버려요. 응. 응. 싫어요. 혼자 보세요. 선우랑 보세요. 선우. 아 못 봐요 지금. 네 질문 세 개만 받. 아, 네. 세 개만 받고 캡처 타임 하고 오케이입니다. 오! 또 깜짝이야! 그 아, 또 그 시간이다! 아, 나 하지 말라고 깜짝 놀랐잖아! 11시! 아, 와... 아, 진짜 일부러 그래. 저 안 무서워요, 저 안 무서워요. 어, 큰일 났네. 당신 옆에 누가 있나요? 저 지금 제이크랑 아, 그 예. 아, 옆에 있어요. 브이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깊자 타임 하다가 형, 뭐 어깨가 무거운데? 형이세요? 형, 딴 사람 아니에요? 격자 타임 하다가 여기에 딱 누가 오! 격자 타임 했는데 막 엔진부터 올려주셨는데 막 누가 한 명 더 있어 나. 막 정원이 옆에 있어. 일부러 편집해서 이렇게 올린다니까. 하지 마요. 야! 여름은 이래야죠. 뭐가 씨. 내일 시험 있어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반반대고. 아 또 귀신. 귀신 그만. 네. 이제 갈 거예요. 희승아 나 추워서 자켓 빌려줄래? 여기 와서. 저도 추워요. 저도 좋습니다. 어 갑자기 왜 추워요? 저 더운데. 왜 이렇게 으슬어. 아. 아 장난이야. 내일 조심해요. 응? 조심해요. 응 안 조심해도 돼. 어 잠깐만. 왜? 아 자꾸 또. 진짜 일부러 이렇게. 아 알아 나 알아. 그니까. 아 그러네. 야. 예. 나도 아니야. 이렇게 괜히 말했지 그럼. 아 그러니까 공포 영화 보지 말았어야지. 오늘 보지 말았어 진짜. 내일 진짜. 어? 와 죽겠다. 네
네, 오늘 그러면 다시 할까요? 네, 아, 오늘 라면 먹방을 시작했는데 네. 좀 무섭게 끝났네요. 귀신 얘기하다 막 끝났네. 아, 누가 귀신 얘기했어요? 미키 써요. 미키 써. 오케이, 네,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오늘 캡처 타임은 햇반과 함께 맛있게 하네. 네, 캡처 할까요? 네. 3, 2, 1. 예, 또 따라해. 어떻게? 약간, 어, 예, 약간 이런 거예요. 음, that's right. 오케이. 아직 안 남았어요. 아, 어,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라이브 꺼볼게요. 이거는 진짜 저희 셋이 끄는 게 아니라 꺼져지는 거예요. 자, 엔지가 수리수리 마세요. 하나, 둘, 셋. 아, 꺼져봐. 아,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 밤 침대. 아니, 여러분 조심하시고 지름 조심하세요. 불 끄고 다니지 마시고 노래 부르지 마요. 그리고 뭐, 귀신 얘기 너무 하지 말고 머리카락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그 화장실 갈 때 막 머리카락으로 세울 수 있어. 그거 좀 무서워. 옷장. 그쵸, 맨날 이러고 화장실에요. 어쨌든 그리고 씻다가 내서 손가락. 근데 나 그게 제일 무서워. 왜냐면은 그게 그 샴푸할 때 눈 감아야 되잖아.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받았다가 아 그거 저 진짜 아 저는 이렇게 덮고 있을 때 무서우면 어 저도 눈만 일단 빨리 치우고 봐야 돼. 그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이불 여기까지만 덮으면 돼. 오 고스트 왜요 왜요 그러면 발그림 이제 이렇게 뭐야.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엔진 여러분 Thank you so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 this Relive. Don't forget to subscribe. Don't forget to subscribe. Like button. And also membership. Yeah.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이거 이게 뭐야? Anyway, thank you guys so much. Thank you so much. 아리가또. 아리가또 제마스. 감사합니다. I love you. 안녕.